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2022년 1월 8일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탕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딱 봐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예. 전체적으로 좀 내려갔지만 어쨌든 약간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1.5%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7.0%, 많이 내려왔죠. S&P 500이 마이너스 2.5%입니다. 생각보다 나스닥 대비하면 S&P 500이 많이 버텨주고 다우는 별로 빠지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조기 긴축 예고에 나스닥 11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맞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특히 새해 첫 5거래일 동안 4.5%가 미끄러지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최악의 한 주였다. 연준이 양적 긴축 QT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위태로운 마음을 느끼면서 한 주를 아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양적 긴축이라는 낯선 상황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시금 현금이 중요하다,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최근 하락이 심한 녀석들부터 조금씩 더 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천천히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나스닥 MDD가 최고 마이너스 10% 넘었던 상황인데 그 수준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으로 넘어서 뭐 마이너스 20% 넘게도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역시나 반대로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실적 장세로 돌입을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지금이 저점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늘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 4,876만원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저축하듯이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알파벳 15만원, 메타 1만원, AMD 3만원, 엔비디아 10만원, 블록 20만원, 유니티 25만원 총 75만원 매수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하죠. 흑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제게도 나름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이지만 제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0. 다른 의미로 부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부록, 나이 40세를 이르는 말. 40세라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되는 일이 없게 됨을 뜻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실제로 부록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쉽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만 보더라도 최근 미국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속절없이 나스닥이 흘러내리니까 또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40이면 부록이라는데 저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 수양이 부족한 40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수록 오히려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아이들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기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범인에게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7년에서 18년에 열심히 나름 부동산 투자를 해서 현재 임대 사업자 중에 아파트는 좀 폐지가 되었는데 그 제도 하에 가입된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죠.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금액이 가장 작은 아파트가 5천만 원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최초 매수 시에는 월세가 잘 빠지는 물건이라고 소문이 난 지역이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한 5개월간 공실인 적도 있는 골치 아팠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겨우 잡은 세입자분이 현재 살고 계십니다.
최근 궁금해서 지역의 중개사분께 문의를 해보니까 근처에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현재 새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면 세입자가 잡히고 뭐 한 시간 내로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신감 섞인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훨씬 올랐더라는 건데요. 부동산 물건지와 쿠팡 물류센터를 차로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대충 여기가 쿠팡 물류센터이고 갖고 있는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차로 한 10분, 9분여 상황이어서 그래서 새가 좋아졌구나. 아무래도 고용이 많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새가 좋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월세 세팅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뮬레이션 한 표를 말씀드려봅니다. 최초 매수 시에 5,100만원으로 매수를 했고요. KB시세가 이때 매수 기준 4,900만원이어서 이걸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LTV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2,940만원 적용 60% 기준으로 적용받았고요. MCI 적용을 받아서 반공제 없이 총 2,700만원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이율은 뭐 계속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4.5%대 현재 되어 있고 해서 이자가 연에 한 122만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증금은 338만원 받게 되었고 그래서 레버리지가 총 대출 2,700, 세입자 보증금 300 합쳐서 3,000의 레버리지,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5,100-3,000에 2,100만원이 투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은 월세 38에서 이자 매달 한 11만원이요 빼면 한 28만원이 좀 안 되는 돈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게 되고 그래서 수익률이 15.9%인데 최초 매수 시에 부동산 매수 목적을 이유로 신용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5% 이율을 적용했을 때 실제 투자금은 5,100에서 3,000 빼고 1,000 빼서 1,100만원이 들어갔고요. 매달 벌어드는 수익은 이자 신용대출의 이자까지 더 빼고 나면 23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돼서 총 25.9%의 놀라운 수익률이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근데 실제 세금도 좀 있을 수 있고 거래 시에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12달 세를 받는다고 보면 한 10달 내지는 11달 정도 세를 받고 한 달 정도는 뭐 그냥 유지비 혹은 이제 수수료 같은 걸로 나간다고 생각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워런 버핏 레전드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수익률을 뺨 때리는 수준의 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물건 보시면 사고 싶은 마음 아마 드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산다는 생각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눈이 높으신 분들 막 뭐 강남에 사시고 서울에 사시고 하는 분들이 이런 물건 보시면 아 이런 물건 사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실제 부동산 투자는 특히나 지방 부동산 투자는 B급, C급의 아파트를 B-, C플러스 정도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세를 받고 하면서 매가가 낮아야지만 월세 세팅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렴한 다들 많이 쳐다보지 않는 지방에 있는 물건도 매가가 싸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오고 세 상황이 안 좋았지만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갑자기 호재 쿠팡 물류센터라는 호재를 만나기도 해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래서 변동성의 이러한 시기를 좀 이겨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차가워진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언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손에 내밀어서 잡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묻더라도 그 피가 굳고 손이 나을 때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